안녕하세요. 뉴스버스입니다. 작년 4월 3일, 당시 미래통합당 송파갑 국회의원 후보였던 김웅 의원이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준성 검사에게 받은 고발장을 조성은 씨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로 보내기 직전과 직후 김웅 의원과 조성은 씨가 통화한 녹음 파일이 복원됐죠. 고발장 초안을 아마 저희가 만들어서 일단 보내드릴게요. 고발장을 네. 남부지검에 내랍니다. 남부 아니면 조금 위험하대요. 고발장을 보낸 직후에는 요 고발장 요건 관련해가지고 저는 쏙 아, 빠져요. 네. 제가 가면 응. 윤석열이 시켜서 고발한 것이다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종합하면 김웅 의원이 오전 10시경 조성은 씨에게 전화를 걸고 다시 오전 10시 12분 고발장의 증거자료로 쓰일 페이스북 캐처 파일을 넘기고 오후 1시 47분 MBC 검언유착 의혹 보도의 제보자 지모 씨의 실명 판결문 사진 파일을 전달하고 오후 4시 19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부인 김건희 씨, 최측근 한동훈 검사장이 피해자로 적시된 고발장 사진 파일을 넘기고 나서 다시 오후 4시 25분경 조성은 씨에게 전화를 건 겁니다. 김웅 의원이 조성은 씨에게 손준성 보냄 텔레그램 메시지로 전달한 고발장에는 법률권 인사들과 언론인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죠. 김웅 의원은 녹음 파일이 공개되기 전인 최초 뉴스버스와 인터뷰에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다가 녹음 파일이 공개되자 저희가 검찰은 아닌 것 같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갑자기 선택적으로 기억이 되살아난 건데요. 그렇다면 김웅 의원은 손준성 보냄으로 전달된 고발장이 왜 김웅 의원을 거쳐 조성은 씨에게 전달됐는지 본인이 직접 해명을 해야겠죠. 그런데 김웅 의원은 국정감사를 핑계로 공수처의 수원 요구에 불응해왔습니다. 김웅 의원의 조속한 수사 협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